보이니스타 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아유, 그래도 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정말 우리 장단꾼님 이쁘시죠? 열심히 하시고 그죠? 네. 근데 우리 도토리님은 근데 이따 이제 자기 시간 때 나오려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예, 어제 저희가 공연 이제 사실은 저희 공연할 때 예, 우리 공연장에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시고 방송도 지금 많이 보셔서 예,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우리 작은 거인 예술단이 이제 예, 열심히 앞으로 활동을 할 계획인데 그래도 또 우리 덕진이님이 원래 이제 저하고 먼저 조금 몇번 계속 공연을 했어요. 근데 또 사실 조금 이제 공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다리꽃님이 또 저를 도와주셔서 또 앞으로 저희 덕칠이님과 또 우리 장다리꽃님과 우리 저 윤정이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된거 같죠? 반갑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다리꽃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나를 즐기겠다고. 진짜 그 정도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또 단달이 꽃님도 또 많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또그 성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다 컸어요. 더클게 없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첫 곡으로 노래를 한곡 해야 되는데 첫 곡이 그거 한번 봅시다요.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잔잔하게 슬퍼하지 마. 예, 그걸로 한곡 해서 예, 신나게 한번 해야 되는데, 아우 그냥 오늘 또 우리 아기고님이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오름발금오름을 해주셔서 너무 펄레인 형님 봤어요? 감사드립니다. 아, 펄레인 형님 아까 예, 대급박 스타일 봤어요. 5초도 아니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아무튼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슬퍼하지 마, 한곡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거인 예술단 윤정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우리 인천 시민들, 우리 인천 시민들. 아니, 뭐, 하자마자 이게. 고맙습니다, 우리 날개님.
전날 내가 드디어 내가 소원을 풀었어요. 예,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아, 또 까먹었다. 우리 파수꾼님 말이 좋네. 파수꾼님. 파수꾼님을 내가 파수꾼님이 전에 작년에 그 저한테 그 부두의 여인을 아냐고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자꾸 죽어라고 그 노래를 내어놨어요. 근데 다른 집 구석에 이렇게 딱 안정돼 이렇게 녹북에 계셔가지고 내가 불러드리지는 못했네. 근데 오늘 또 우연의 일치로 오셔가지고 그 밖에서 들으셔요. 제 최선을 다해서 부를게요. 부두의 여인. 예, 이 노래 한 곡 하고 그거 있잖아. 기쁜 우리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차렷. 난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 요즘에 진짜 내가 봉수 지식기 교육을 엄청 시키거든요. 남자 회원들을 좀 오시면 관리 좀 해라. 나도 좀 남자 회원 좀 있고 싶다. 그래갖고 했는데, 드디어 우리 원래 충주 시민이었는데 인천 시민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우리 저 인천 시민님하고 우리 저 땡삐님 거래처님. 나 요번에 감동했잖아. 혹시 그 말 들었어요? 감사해. 나를 꼭 안아주면서 돌아서서 가실 때나 몰랐는데 영상 보고 알았어. 울어주셨더라고. 그거 내가 물어봤는데 네. 우셨냐고. 네. 날파리 들어갔대니. 날파리 들어갔대니. 그러니까 나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장다리꾼님,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딸콩님 또 더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자궁걸 예술단 저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말 이 한지붕 두 가족이 힘든데 우리 덕질이님하고도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한지붕 세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의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내면 주인공들은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앞으로 주인공들 우리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 서로서로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 이거 외우는데 동일 앞에 죽는 줄 알았어. 나 차에서 멍청 외웠거든. 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부도의 여인 차렷 경.
가시기 전에 장구 한번 치려고 우리 세 명이서 우리 난타 한번 해보게. 어저께 장다리꾼님하고만 했거든. 근데 오늘 뭐 했어요?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나 진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장다리꾼님하고 우리 덕질이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렇게 공연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셋이서 장구 북장구 한번 난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지요? 예. 괜찮지요? 예. 혹시나 누가 좀 문지기 좀 한 명 해줘요. 또 시끄럽다고 경찰 아저씨 오면 다시 돌려보내. 시간을 끊어. 난타 끝날 동안. 맛있는 게 잡고 있을까요? 아, 예, 거기 잡고 계세요, 그냥. 그러면, 우리 난타 한 번, 이렇게. 앞으로 가요, 앞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커서 뒤에 가리잖아. 너무 크게 웃는다? 그럼, 이렇게 앞에서 딱. 이렇게도. 내가 크니까 내가 뒤에서도 잘 보여. 아, 또 약한 척이. 어저께 힘 다 빼. 뭐하고 힘 뺐어요? 다른 방안을 던져라. 이상해. 자, 그냥 우리 난타 심을 하나만 쳐요. 뭘 무겁게 두 개씩이나 치려 그래. 그래요. 우리 이제 덕치리님하고 우리 단달이꾼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이것도 쳐드려야지. 우리 세 명이서 일단 우리 니꼬님들도 방송 보고 계시니까 또 우리 감독님들이 또 이렇게 또 촬영하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 장군 내셨다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고 난타 딱 끝나면 박수와 함성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진짜 잘하죠. 봐봐, 전부 우리 얼굴이 여긴 아니고 우리 신선하잖아, 그죠? 나는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쁜 애들하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그죠? 나는 진짜 완전 그죠? 초대박이야. 그러니까 대박이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 맨날 행복할 일만 있을 거예요. 가수가다 방례도 한 번씩 가고 그렇게. 같이 들어와. 우리 장다리꾼님하고 저하고 우리 덕치디님하고 잘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무튼 지금 딱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같았으면 옆 팔았으면 딱 좋겠는데. 젤리가 몇 개 있네. 혹시 이 젤리 팔아주실 분들 5,000원이니까 자진 납부하시고요. 아셨죠? 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우리 이번에는 혹시 가위가 있나? 가위 안 내려줍니다. 덕질이 형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뭐 했어? 뭐 이제 누가 난타 한 번 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나는 한국 갈 줄 알고 에너지를 다 썼어요. 한국 갈 줄 몰랐어. 혹시 힘이 밑으로 다 내려간 거 아니야? 다 써주나? 밑으로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어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일단 주치님도 끝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게요. 어제? 진짜로? 오늘은 조금 인원이 되는데. 형님 저번에 저희가 샀잖아요. 뭘? 짱구님 저희가 샀잖아요. 오늘 짱구님이 안 왔어. 짱구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먹자는 거야. 아사님 오셨어요, 아사님? 네, 올 거예요. 아, 오실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아사님한테 얻어먹는 걸로. 그래,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월드컵 종으로 가자고? 월드컵 좀 괜찮을까요? 네? 네! 어제 저녁 기분 안 보대요. 어제는 아니 제가 저도 술을 못 먹지만 그냥 분위기 따라서 맥주 한 컵 반 정도 먹었나요? 근데 와 두 분이서 술 잘 드시더라고. 근데 일단은 내가 그랬어. 다음 우리 이제 공연할 때는 장다리꾼님을 첫 번 아침 먹을 때 소주에다가 그 맥주하고 꿈당이 희석을 해서 좀 먹여가지고 하자. 나 어제 깜짝 놀랐잖아. 와 어저께 술 먹을 때랑 술 안 먹을 때랑 너무 달라.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오빠 너무 오빠, 귀엽더라고. 야, 나 부럽더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어, 틀렸어 틀렸어.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또 틀리잖아. 그러니까 아니, 다음부터는 우리가 술을 좀 먹여가지고 진짜, 어, 네. 하는 방법으로 오빠가 항상 소주 한 병 대기시켜. 그렇지, 그렇지. 아니 맥주랑 이렇게 타야 돼. 어. 자 그럼 월드컵 1대1 어, 항상 1대1 월드컵 한번 먹어봅시다. 저번에 잘 어울린다고 슈퍼차 돌렸는데. 아, 누가요? 아, 얘랑요? 얘랑 난 모르겠어. 아니, 아니, 셋이 잘해. 아, 우리 셋이 좀 이제 앞으로 고달플 거예요. 우리 장날꾼님하고 나한테 들복기를 생각하기에는 복받은 줄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 자, 그럼 월드컵 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라, 월드컵.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갑시다. 이런 거 주고 그래요. 그냥 주머니에 담으면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엄마 세상에. 저기 팬분. 아, 팬분이셔요. 네가 한번 물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네, 네 기억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임관선님. 아, 안녕하세요. 아, 그렇구나. 어머, 아니. 나 진짜 여기 와서 느낀 건데요. 우리 요즘에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가설이 이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저는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요즘에 생기고 있는데, 아우, 진짜. 어쩜 이렇게 다들 예쁘셔. 아, 진짜 내가 예쁘니까 그런가 봐, 그치? 네. 아니, 저만 빼놓고요. 누구요? 아니, 우리 전지수님 예쁘셔요. 아니요, 괜찮아요. 잘생기신 분도 아니에요? 예? 부장님이 잘생겨서. 저희가 오늘 왜 저러니 또. 아까는 또 뭐 내가 힘들어서 내가 잘, 참 잘하고 산 다음에 왜 또 갑자기 또 바뀐 거야 또? 아주 진심만을 얘기하려고. 진심만을 여기 저 충주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어, 둘이 친구거든요. 근데 둘이 얼마나 표현을 그렇게 적었는지. 혹시 10,000원 있으세요? 10,000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갑시다. 갑시다.
나 봐. 아우,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니꼬님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윤정이 힘내라고 이렇게 릴레이를 해주신 우리 니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젤리 팔아주실 분 안 계세요? 저 뒤에 세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젤리
나 시키면 삐삐 낀다고 내가 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만둬는데 이제 그만둬요. 응. 그리고 이거 누가 해주셨죠? 천년 자문위 언니. 아, 우리 천년 자문위 언니 보고 또 계셨나 보네. 재단이 항상 아우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네요. 항상 우리 니꼬님들한테 맨날 이렇게 핑을 뜯어서 너무 죄송해 죽겠어.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우리 날개님 송인 그 다음에 우리 땡비님 나를 살게 한 사람, 나를 살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아기굽님 거는 했죠. 해벽빛 그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고투기 하고 제가 비익조 어제 요정님이 비익조 불러달라 했는데 내가 문자를 늦게 하게. 아 그랬어요? 비익조? 네. 요정님 지금 계세요? 안 계 보고 계실 네네 드릴게요. 네. 요정님 요정님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래서 마무리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딱 그 송인하고 저기 나를 살게 한 사람하고 내가 딱 좋아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마무리. 아니 개의치 마세요. 그냥 부르세요. 내일 첫 곡으로 합시다. 내일 첫 곡으로. 아니 그게 개수작이에요. 네. 우리 저기 정치기님이 30분하고 때우려고. 노래도 안 하고 요걸로 30분을 때우시는 분이에요. 덕질이형 고현범은 노래는 1시간만 동안 한 10곡 불러요. 네, 1시간만 하는데 노래는 10곡. 그래요. 그러면 송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살게 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뭐죠? 그리워라. 네, 마지막 곡으로 그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덥다고 이렇게 와주시고 고마워요. 나중에 또 서울 거기 또 갈 거예요. 전화 와요 계속 거기. 근데 분위기 괜찮더라고. 거기 진짜 괜찮아.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잊지 않고 우리 날개님이 좀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살게 한 사람 이번 곡은 나를 살게 하는 예, 사랑입니다. 우리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 누구나 우리 니꾸님들이에요. 진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우리 니꾸님들이 계시게 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 니꾸님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우리 땡큐님 곡. 네, 이 노래만 들으면 자꾸 우는데 노래 가사말이 너무 예쁘고 슬퍼요. 너무 기뻐서 진짜 지금은 기쁜 눈물이에요. 정말 제가 요즘에 하나 그래요. 제가 뭐라고 정말 힘내라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또 방송에서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시는 우리 니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웃으실 수 있게 기쁘게 해드려야 그게 제가 대선 통곡이 책임지세요. 항상 우리 날개님하고 우리 전희숙님이 항상
걱정이. 전염병 돌았어, 전염병. 눈물의 전염병. 엄마 같이 항상 저를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인정이 항상 안 울고 열심히 하는데 오늘 너무 기뻐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마음씨가 참 예쁘시네. 마음님이 진짜 말씀 그대로 내 뒷담화 같이 지금. 아니에요. 오늘 전달이 끊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우리 니꼬님들을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다음에 우리 딸기님하고 우리 전유수님 다음에 내가 꼭 남자로 태어나서 꼭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워라.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우리 니꼬님들. 우리 덕후님 이제 우리 저기 또 덕질이님 공연하신다. 덕후님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랑꽃님도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워라 이 노래 들으시고 되게 감동하신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워라 발라드로 했죠? 그래요. 그리워라 한 곡 하고 우리 덕질이님 모시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우리 니코님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우리 니코님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또 우리 소통 방송하면서 우리 회원님들과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송은영 감독님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우리 만경이 감독님 사랑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감독님, 여기 우리 감독님. 어머, 세상에,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행복바이러스님, 안녕하세요. 아우, 손을 잡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윤정이었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얼른 그냥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지만, 우리 또 덕질이님이, 그러면 피자요?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밥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덕질이님은 절대.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덕질이님이 소심하셔요. 그래가지고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나 잘해. 너무 감사한데 약간 부담스럽게 돼. 그러니까 기타. 우리 30분 만에 그 끝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아니고요. 우리 진짜 우리 덕질이님 너무 열심히 잘하셔요. 공연 진짜 잘하십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얼굴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몸매 괜찮지.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괜찮으셨죠 이제. 지금까지 윤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덕질이 김만입니다.